영상 끊었고 오늘 보는 분들 좀 있네. 내 생각에 이제 몰락도 거의 한 반쯤 한 것 같아요. 반쯤 하지 않았을까? 적자가 6,000원이네. 적자 6,000원이다. 자, 일단 얘는 계속 올라갑니다. 또 했던 대로 북쪽으로 하죠. 거기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턴 넘기고 저 친구 아산 An honorable peace. 자, 6,593. 적자가 6,593. 제 남수로 다시 갑니다. 남수로. 이도 곡치고요. 게임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일본도 산이 많은가? 우리나라보다 산 비율이 높은가 얘들이? 비슷한가? Enough. 쟤들은 배 타고 북해 들어갑니다. 마츠마의 새끼들을 잡으러 갑시다. 자, 준화국으로 하고요. 아해전 재밌죠. 폭발탄 쓰세요. 폭발탄 아니면 일반 탄을 쓰세요. 강원도 가봤지 왜? 자, 감시 올립니다. 그 회전하실 때 다른 거는 안 찍더라도요, 꼭 폭발탄은 찍으십시오. 폭발탄. 철갑탄하고 개량된 철갑탄은 안 찍어도 되는데, 폭발탄은 꼭 찍으십시오. AI가 대부분 다 목조선박을 쓰거든요. 폭발탄을 쓰면은, 한 두세 대 맞으면은 다 그냥 불타서 뒤집니다.
폭발탄 좋습니다. 원형탄은 좀 운빨입니다. 아, 충각도 괜찮죠. 예. 전 안 써봐서 모르겠다. Enough brave men have died. It is time to discuss an end to the fight. 준하 털괴. 예성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습니까? 상륙할 수 있으면 여기다 상륙하는 게 좋은데. 아, 군항 없다. 군항 없다. 군항 없다. 군항 없다. 군항이 없다. 자, 군항 없다. 이 새끼는 뭡니까? up to your command. Attack. 얘는 암수로 하고. 자, 군대 또 모아주고. At your command. Ready for orders. 자, 턴 넘깁시다. 한동안 대항해 시대 하다가 그 어젠가 오늘인가 다시 넘어왔습니다. 홋카이도, 네,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홋카이도. 질려 사는 게 호이포예요. 호이는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어? 준하국이 포격당했다. 아, 일본 대신 미국으로? 오, 못 이길까 싶었는데 이겼습니다. 한번 털까? 털까? 털지 말까? 자, 털지 말자. 털지 말고 여기는 그냥 정복하고 영역화 합시다. 자, 자, 복해도의 거점 만들었고요.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유튜브 말고는 안 합니다. 유튜브만 합니다. 여기서 관동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서쪽으로 와서 그 경기로 들어갈까요? 얘들은 계속 약탈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경기가 낫겠죠, 그죠? 자, 얘들은 준하국으로 다시 내려가고. 아, 경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적자가 7,000대, 7,000대. 지금 세금이 매우 높음인데 적자가 7,000대입니다. 막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준하의 반란이고.
Moving out! Is there nothing else? My sword for you, my lord, without delay.우후에 있는 애들은 여기는 사실 얘 혼자 가면 되잖아. 우후에 있는 애들은 얘들도 배 태워서 포케도로 가죠. 그 다른 데로 분산시키지 말고 포케도나 빨리 정리해 버립시다. 그게 좋겠어요. 자, 새우를 보통으로 낮추면 적자 9,000원이 되네. 일단 한 턴은 기다립시다. 한 턴 기다리죠. 턴 넘기고. 날씨 너무 덥죠? 아, 이게 Let us speak. 그 지금 준하 쪽인 요 부대는 적군을 계속 그 약탈하는 데만 쓰는 부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실질적 영토구가 아닌 거지. 약탈을 안 하면은 그 약탈 안 하면은 돈을 제대로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은. 쟤는 바깥으로 빼서 그 반란을 유도해 줍니다. 게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탈 안 하면 건물이 엄청 비싸고 적이 이제 포격해 되면서 부서지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안 하면 좀 운영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봐도 있잖아. 아무리 해봐도 약탈이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약탈 안 하면 그냥 고사합니다.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약탈이 예를 들면 돈 얼마 안 주면 모를까. 자, 감시 완성했고. 자, 일단 이렇게 올리죠 이제. 패러독스는 근데 그 경영 방침이 쓰레기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명복 뽑아준 거 아니야.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다 막 그렇게 해서 뽑아주고 빙신같이. 자, 얘 또 서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얘들은 또 우전국으로 하고. 여기는 반란을 일으켜 줄 거예요. 그리고 패러독스는 게임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집어넣습니다. 너무 자잘하게 많이. 옛날에 그냥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때 막 밥 먹을 때 일상적으로 막 100가지 반찬을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쓸데없이 이제 게임 부피가 늘어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랬었었는데 신작들은 점점 그게 심해지는 것 같고.
별로 의미 없는 시스템들이 이제 게임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관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얘들은 우리 본진으로 돌아오죠. 최신장 그래요? 그래봤자 DLC로 수십만원 아니? 아니야? 게임이 그럼 덜 나왔겠지. 자, 턴 넘기죠. 그러니까 아예 구독이 있다는 거 자체가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월간 결제 아니야 그거? 개월당 몇천 원이면 나쁘지 않네. 그렇게 비싸지 않네. 자, 오시마의 반란군입니다. 개발 단계 올랐고. 공식 화물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재산 계속 조전해 놓습니다. 자, 턴을 넘깁니다. 이제 좀 대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는 한번 그래볼 때가 됐죠. 이게 많이 올려도 될란가? 모르겠네. 저에겐 여전히 지금 그 치안 문제가 심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시마에 근데 군항이 생겼네요. 군항이 생겼으니까 상륙은 쟤들이 마음대로 못할 것이고. 이제는 계속 제가 요 지역들을 계속 약탈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거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쟤들은 배 타고 좌도도로 갑니다. 좌도도 정리합시다. 좌도도. 저는 이세국으로 가고, 이세국으로 가고.
최근에 내가 크루세더 킹즈 2를 좀 해봤거든. 혼자서 방송은 안 하고 혼자 해봤는데 게임이 한 1100년대 중반에서 1200년대쯤 되니까 그 족같은 인도 때문인지 게임이 느려져가지고 게임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될 정도가 되더라고. 내 노트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인도를 지우거나 그럴 방법도 없고. 족같은 새끼들. 저의 비봉식 파벌은 더 이상 올라가진 않네요. 더 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니야, 모드 없어. 그러니까 창작만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작동을 안 해. 작동을 다 작동을 안 하던데. 자, 요 친구들은 좌도도에 상륙합니다. 족같은 놈들 없애버립시다. 자, 이세국 정리하고 얘들은 민홍국으로 올라가죠. 얘들은 반란군 진압하고요. 더 넘기고. 아, 그니까 그게 너무 심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옛날에 사실 인도 처음 나온다 그랬을 때 할 게 많아지네 싶어서 난 좋았거든. 근데 하면 할수록 씨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인도가 사실 이제 영향을 줘봤자 페르시아밖에 안 되겠어요. 그죠? 페르시아로 좀 가끔 이제 티베트 놈들이 페르시아로 막 밀고 들어오고 그럴 때도 있던데 그냥 그게 전부인 거지. 그냥 유럽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아니면은 아라비아 중동 지방에도 영향을 안 줘요. 사실 페르시아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이제 목적이나 아니면 게임의 의미를 따져봤을 때 전적으로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죠. 그 리소스는 졸라 잡아먹지 인도가 좀 넘습니까? 그죠? 티베트까지 포함하면은. 예, 그래놓고 최적화를 제대로 시키나 최적화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여기 걸리겠지. 자, 좌도도 점령했습니다. 제 좌도도 점령했고요.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저 새끼들만 선전 보고를 안 했었어도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거다 내가. 잠깐만요, 여러분. 자, 민홍국이고. 정권이네. 정권이 왜 이까지 왔어? 자, 민홍국 정리했고요. 얘들은 반란 한 번 더 진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턴 넘기고. 호이포들 렉심해? 그건 그냥 뭐 게임 만드는 새끼들 능력의 문제이지 뭐. 다른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 걔들 능력의 문제인거죠. 그 걔들 게임하는 유저들의 컴퓨터가 다 안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얘는 뭡니까? 얘들 지금 한 턴만에 근강국으로 못 가지. 되나? 아, 되네. 자, 되면 됐습니다. 자, 좌도도에도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고. 30 위기가요? 램을 64기가나 요즘 박아요? 유저들 컴퓨터 사양이 높아진다고 좋아진다고 그 너무 게임사에서 최적화 같은 걸 게으르게 하는 거 아닐까? 그니까 그 책임을 유저들한테 사실 전가하는 거지. 컴퓨터 용량 많아지니까 걔들 파일 압축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 새끼 뭐야? 쟤는 또 뭔데? 아. 이거는 제가 한번 로드하겠습니다. 로드하죠. 전턴입니다. 전턴. 아니, 저 반란군이 아니고 저거 그 쥐새끼입니다. 쥐새끼. 반란군이 아닙니다. 제 여기 있던 놈인데 얘를 여기 배치하죠. 네, 반란군하고 쥐새끼는 구별합니다. 그럼 이러면 이런 문제가 없죠. 아, 돈이 너무 많이 없는데. 전 여기 한 턴 기다리죠. 세금을 높여도 6,700원이잖아 적자가. 5,800원 좋아요. 5,800원. 5,800원 좋지가 않은데. 씨발. 이제 턴 넘깁니다. 군왕은 아직 내 턴이 남았고. 좌도도의 반란이고요. 근강의 반란.
시리 배시. 얘도 발란. As you command. 우리 함대 지금 아 좌도도 있죠. My sword for you. 자, 산대국 털었고. 여기 백업하네 두자. 자, 돌아왔습니다. 아, 돈 남기죠. 미국의 생산 능력은 무시무시했지. 이제 면세해 주면 되겠죠. My sword for very well. Destination reached. Your orders, my lord. Destination reached. 얘는 어디로 할까요? 쟤 단파국으로 올라가고 턴 넘깁니까? 어, 일단 외교 정세보다는 쇄국주의를 먼저 올립니다. 우리 육성인가요? 여단이 멀었네. Your command. 어, 우리 대명인데 이 아저씨 이제 육성이네.
We should discuss matters of... 시리베신 반란을 일으켜줍니다. 돈 없다. 돈 없다. 근데 우리 주변 적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조용할 리가 없는데. 조용할 리가 없는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자, 이번 턴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